둘, 셋. 안녕하세요. AB 프로젝트 가은 유진입니다. AB 프로젝트의 2018년 1월 16일 고민보다 고로 들어오게 된 21살 이가은이라고 합니다. 이야.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보는 걸 제일 좋아해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는 것도 딱히 흥미가 없고요. 침대에 누워서 아무도 날 건드리지 않은 상태로 누워서 이렇게 약간 거의 반 죽은 듯이 있는 걸 좋아해요. 제 유튜브는 좀 시끄러운 걸 좋아해요. 예를 들면 선바님이나 수빙수님이나 저랑 정반대되는 텐션이 높은 유튜브. 제가 아트비트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친언니가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셨어서 이 아트비트라는 거 알고 있어서 그냥 지원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해서 재밌겠네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취미로 지원했었습니다. 재밌어 보여서. 재밌어 보여서 아트비트. 재미를 찾았어요. 초반에만. 초반에만. 지금 재미없어? 너무 재밌지. 너무 재밌다. 화려한 변신술? 영상마다 늘 다른 저의 얼굴과 화장과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가지고. 자,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 가은이의 매력 포인트는 말이죠. 근데 이건 또 저만 알아야 하는 건데 A little 조금만 공개를 이렇게 하자면 손 냄새 맡는 거야? 일단 영상에서는 엄청 귀여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럴 수 있겠지만 뭔가 평소 성격은 엄청 귀엽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귀여운 게 있어. 그러니까 평소 성격은 귀엽지 않아요. 평소에는 되게 도도하고 차분하고 약간 조금 새침하고 시크하고 약간 이런 성격인데 근데 또 이렇게 잘 이렇게 파헤쳐보면은 귀엽거든요. 아 이렇게 파헤쳐봐야 약간 아 여기 있네 약간 이렇게 보면 아니 AORB 할 때만 해도 사이코였거든요. 근데 플레이로 바뀌었어요. 플레이가 제가 이때 동안 했던 모습이랑 좀 다른? 근데 나름 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체구가 엄청 막 이렇게 작아 호준이 옆에 있어서 엄청 작아 보이긴 했는데 약간 작은 게 티가 많이 안 나는 그냥 제가 볼 때 그 티가 많이 안 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뭔가 높은 구두를 신지도 않았고 그랬는데도 네, 플레이입니다. 여러분 플레이가 보고 싶다고요? 그러면 여기서요로 보세요. 플레이가 궁금하신다. 저희가 4, 5일 정도 되는 연습 시간으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부드러운 눈으로 쳐다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둘, 셋 하고 해야지. 둘, 셋. 지금까지.